겨울의 끝자락에서 눈 가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.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에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겠고 이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앞으로 내리는 눈은 충청과 호남에 집중되겠습니다. 예상 적설량 살펴보시면요.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는 1에서 5cm가 오겠습니다. 충청과 호남은 내일 밤까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, 낮에도 영하 4도로 종일 춥겠고요.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도 살펴보시면 철원이 영하 10도,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철원이 영하 4도, 대구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. 바람도 심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. 내일은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추위는 수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